자, 치장관 됐습니다. 치장관. 치장관의 의미는 치지의 천간이 암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숨었다. 지지라 지지 속에 천간이 들어있다. 이게 지장간이다. 그 다음에 원인을 분야. 원인을 분야하고 지장간하고 헷갈리는 사람이 많아요. 원인을 분야는 월지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원료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원료 분야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지장관 설명하면 그냥 간단히 해결돼요. 자, 자월에는 원료 분야입니다. 원료 분야. 지금 원료 분야 얘기하는 겁니다. 자월에는 임수와 계수가 있다. 충고에는 계신기가 있다. 인월에는 무병갑이 있다는 겁니다. 묘월에는 갑을이 있고 신월에는 을계무가 있습니다. 사월에는 무경쟁이 있습니다. 5월에는 병기청이 있어요. 정얼기가 있어요. 6월에는 7월에는 무임병. 6월에는 경금신금이 있고요. 술토는 신정무가 있고요. 해월에는 무갑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지장관은 무조건 외워야 돼. 자월에는 임수가 힘을 쓰는 게 10일. 계수가 힘을 쓰는 게 20일. 그래서 자월월은 똑같이 10일, 20일, 10일. 5월은 좀 이따 얘기하고, 6월도 10일, 20일이에요. 5월만 토가 섞여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토가 토하고 하는 식이운성이 같이 가기 때문에 5월만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병화가 10일, 기토가 9일, 정화가 11일을 사령합니다. 그러니까 사령한다는 것은 4월에는 5월에는 처음에 10일간은 병의 힘이 강하고, 예? 그 다음 9일간은 토의, 기토의 힘이 강하고, 그 다음 10일간이 정화의 힘으로서 그 달이 지배가 된다. 이게. 자, 그래서 토. 토는, 축토는 9일, 3일, 18일 사용합니다. 축토는 계수가 9일 동안 계수의 힘으로서 힘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3일간 시금의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18일간은 기토의 힘이 강하다. 진술 중위는 똑같습니다. 자, 9일, 3일, 18일. 9일, 3일, 18일. 9일, 3일, 18일. 똑같습니다. 자, 인월에는 무토가 7일 사랑합니다. 7일 동안의 힘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7일 동안에 칼에 나오고, 그 다음에 16일간 갑목이 가지. 자, 인신사회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7일, 7일, 18일, 16일 사회. 7일, 7일, 16일 사회. 신금도 마찬가지 7일, 7일, 16일. 해수도 7일, 7일, 16일.
자, 그래서 메뉴의 글을 메뉴에 있는 글을 갖다가 여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글을 중기. 맨 밑에 글을 본기라고 합니다. 본기라고 하고 발을 정자 정기라고 합니다. 정기라는 말 잘 안 쓰고요. 본기, 본기라는 말. 실제적인 힘은 전부 맨 밑에 본기에서 가장 힘이 가. 사는 일수가 제일, 힘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제일 오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의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전달의 봉기는, 봉기, 이게 봉기죠? 이 그 전달의 봉기의 힘은 그 다음 달에 여기로 넘어간다. 이 기가, 계수의 힘이 여기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동차 운행하면 브레이크 딱 밟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딱 서는 게 아니잖아요? 쭉 밀고 나가는 기운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다,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가 그대로 봉기가 그 다음 달 여기로 이어진다. 여기. 자, 이 기토의 힘이 인호에 들어가면 기토의 힘이 무토로 바뀌면서 지단은 토가 이어진다. 자, 여기서 을목이 여기로 이어져서 넘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진토의 무토가 사화에 여기로 이제 봉기가 사화의 봉기인 병화가 올해 여기로 넘어옵니다. 그 다음에 미토의 봉기인 기토가 신금에 여기로 넘어온다. 무토로 바뀌어서 원인적 변화는 없어요. 집에. 자, 여기 유금의 신금의 봉기가 술토에 여기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자, 무토 술토의 무토의 봉기가 병월에 여기로 봉기로 넘어온다. 자, 임수는 또 어디로 옮기게 되느냐? 다음 달에 자수잖아요. 그죠? 네. 자수는 임계잖아요. 그죠? 네. 임계니까 그대로 예전이 이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라는 남을 엿자. 남, 그 기운이 남아서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계곡을 잡을 때도 봉기 위주로 잡는 이유가 을에서 그 기가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봉기에 있기 때문에 봉기 위주로 잡는 거예요. 봉기에 없을 때는 뭘 잡느냐? 여기에서 잡을 수도 있고 중기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진술충미월은 여기가 중기보다 훨씬 힘이 세다 그래서 그냥 이게 사람 일수에 넣었어요. 이건 9일 동안 살아요. 여기가 9일 동안 살아요. 이거는 중기는 3일밖에 사냥 안 해. 자, 이것은 이 지지가 이 위에 있는 이 지지들이 월에 있을 때 월에 있을 때만 적용합니다. 월에 그러면 월에 없을 때는 뭐냐? 월에 없는 것이 그게 지장각. 월이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지장각입니다. 자, 그럼 월이 아니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은 지장각인데, 월이, 이게 월이 있을 때는 자수 속에 임수가 10일 기운이, 임수가 10일 기운이 있고, 계수가 20일 기운이 있는데, 월지가 아니고요. 월지가 아니고 다른 일지가 됐든 간에 연지로 옮겨가면은 여기는 다 없어져. 여기는 다 없어. 자, 좌우모율은 여기가 다 없어집니다. 좌우모율은 좌우모율만 여기가 없어져요. 여기 병화가 없어져요. 감목이 없어져. 유금이 경금이 없어져. 그 다음에 지장날과 월일분의 차이는 뭐냐? 지장날은 사령일수라는 말이 없어요. 지장날은 사람이 안, 하는 일수가 없어. 월지에 있을 때, 월률 분야가 월지에 있을 때만 그 기간 동안에 월에 사냥한다는 의미지, 시장간, 그,
다른 데로 옮겨가면은, 이게 다른 데로 옮겨가면은 사령을 하지 않아. 그냥 통금만 하는 거야. 통금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데 옮겨갔을 때, 인신사회월에는 있는데, 월이 아닌 다른 쪽으로 갔을 때는 없는 게 있어요. 사라지는 게 뭐냐면, 해수의 무토는 없다. 해수의 무토는 월밀 분야도는 있는데, 월이 아니고 다른 지지, 그러니까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시지에 존재하면은 해에는 무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토에 통근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수에 토가 있다는 건 수에, 해가 수잖아. 수에 토가 있다는 건 이게 좀 높이가 있나? 그래서 해월 무토는 격을 잡을 때 아주 조심스럽죠. 해월의 무토를 격을 잡을 때는 오로지 해수에만 무토가 통하고 있다. 격 못 잡아. 못 잡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월의 무토가 천간에 있는데 해월이야. 무토가 일간이 되는 거야. 자, 무토가 여기고 여기만 통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격 못 잡아. 무토. 그러면 이 무토가 격이 되려면 다른 데서 오화가 하나 있다든가, 네? 술토가 하나 있다든가 해서 이게 힘이 있을 때 잡아. 힘이 없으면 이걸로 격을 못 잡는데. 그래서 이 해월의 무토는 이게 이 얘기 뭐냐면, 이게 해수가 바닷물인데, 바닷물을 걸러보니까 흙이 좀 나오더라. 이것 가지고 어떻게 흙이라 할 수 있느냐, 이게. 네? 물 속에 조금 들어있는 그 흙을 가지고 그걸로서 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격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야만이 격이 되는 것이지, 그 주도권 행사를 못하면 격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장가랑, 이게 지장가하고 월일분야하고 헷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우리나라의 거기 연애자핑이라든가 공통보감을 번역한 사람이 신재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재일. 이 양반이 나이가 지금 죽은지 모르겠어. 나이가 거의 뭐 90이 넘었어요. 100살 때. 그 번역인 책이 연애자평. 연애자평에 이제 여기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거를 연애자평에 지상을하고 원료분야하고 구분 안 해버렸어. 그냥 그게 그거니까. 구분 안 하는 바람에 보통 사람들이 그냥 원료분야도가 지상만인 줄 알아. 근데 원료분야도하고 지상하고 은밀히 달라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이해만 하고 가라. 이게 여러분들이 애울 때는 월률 분야로만 애우면 돼. 월률 분야로만 애우고, 자, 우리가 자수에 천간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 개수의 통을 하나 임수의 통을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별로 문제 안 돼. 단 한 가지 해수 하나만 두고 좀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별 문제 안 돼. 그러니까 월률분야도를 외워서 그게 지장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장가하고 월률분야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외우라.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사주는 월지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와 같은 그 달에 지는 환경에서 과연 어느 오행이 가장 힘이 있느냐,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지금 지장관과 원료분야해서가 원료분야 해가지고 뭐 도표 그려져 있죠? 네. 도표 그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그대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령 일수까지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는데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다 뭐 알고 있어야 되니까. 뭐 애로부터 별로 없어. 좌우 모형은 7일 20일 사랑하고 이신사역으로는 7일 7일 16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진술충명으로는 9일 3일 16일 사랑한다. 또 딱 나오는 거지. 아니 뭐 제 선생님 웃으시는 의미가 너나 쉽지. 그런 의미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또 혹시 빠진 내용이 있나. 자, 원료분야는 월지에 맞는 것이다 그랬어요.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장관과는 다르며, 해당 월에 천간의 기운이 지지에도 사련한다는 것이 원료분야다. 상기표에 적힌 일수는 사령일수.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 말이 사령. 예? 사령이라는 것은 임무를 부여받았다. 네가 이 시계는 네가 자중제해라 말이야. 에? 네가 대장이다. 이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사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군에서도 당직 사령, 일직 사령 하잖아요. 야간에는 네가 진짜 해. 이거예요. 에? 사령관은 사령관은 우리가 그 대빵이 아니야. 대빵. 임무를 부여받았어. 왜 임무를 부여받는 이 사령관은. 사령일수만큼 사령 받은 거죠. 예, 예. 사령일수만큼 자기가 임무를 부여받은 거예요. 예, 사령일수만큼.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날에는 무토가 7일 동안의 임무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바톤을 병화 드는 게요. 그 다음에 병화가 7일 동안 또 임무를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다가 그 다음에 감독한테 나머지를 넘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생년월, 월지가 무병갑인데, 인월인데요, 네. 생일이 만약에 초예요, 네. 7일 전이에요. 그런데 위에 무토가 있어요. 네. 보통 무토는 힘이, 인월에는 무토가 힘이 약하니까 격으로 잡지 말아라 하는데 그 사람이 초라서 무토가 사령했어요. 무토에. 그러면 잡아도 되나요? 격으로 잡지 말아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아니, 무토에만 되어 있을 때는 아닌가? 뭔 말이야? 아, 토로 격을 잡기가 애매할 때가 신을 하고, 신을, 예. 신을 무토하고, 해월 무토는 격 잡을 때 조심하라는 얘기지, 인월 무토는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인월인데, 무경갑 중에서 무토가 하나 위에 있단 말이에요. 갑일주인데. 예. 그러면 제격으로 잡아야 되는데, 잡아요. 잡아야 되는데, 인월이기 때문에 걸록격으로 잡으셨다니까, 선생님. 왜냐면은 무토는 힘이 없으니까. 아. 그런데 그 사람 생일이 초란 말이에요. 초니까는 거기 사령을 했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래서 잡아도 되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지금 현재 너무. 아, 잡아도 돼. 잡아도 되는데, 이제 사주 구성을 좀 보고 판단하면 돼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 두 개가 없을 때 이걸 잡는 거거든? 네, 없어요. 예, 네, 없을 때 이걸 잡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 무토 외에 다른 게 훨씬 더 강한 게 있으면 그때는 좀 힘의 대비를 조금 구분할 필요도 있어. 필요를 해야 되는데 무토가 확실하게 있으면 무토를 격을 잡아. 무토를 격을 잡는데 이제 아 그게 얘기야. 자, 갑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네. 모광지들이에요. 예? 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 인묘진월에는 무토라는 것은 사실은 목고토 당하는 거거든. 예. 무토라는 거. 예, 예. 그래서 진토가 천간에 봉기라 하더라도 간목이 네. 투간되면 격 못 잡아요. 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다. 아무리 초에 갖고 저기 힘이 있어도. 그래서 걸록격이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걸목격에 다른 경기 우승하면 기억을 잡을 수 있거든. 그걸 이제 자주 상황에 따라 조금 따로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기본적인 경우에서 감목일 경우에는 무토가 격자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 감목 일간이 감목이고 일간이 감목이고 인어에 태어났을 때는 예, 인어에 태어났을 때 목이 대단히 강할 때도 사령 일수에 거기에 해당돼도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대체적으로 이제 저도 이거 사령 일수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사령 일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병화하고 무토 감목 일간이 아닐 경우에 감목 일간이 아닐 경우에 병화하고 무토 같이 투관됐어. 병화하고 무토가 같이 투관돼 이 사람이 초에 태어나서 무토가 사냥할 때 이때 태어났어. 예, 예. 그럼 이때는 무토는 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예, 이거보다. 예, 예, 예. 그것까지도 고민을 무지하게 했어 내가. 저도 지금 그 말씀을 했잖아요. 네? 사냥했으니까 힘이 더 있지 않나. 그런데 물론 그건 이런 거 맞아요. 그럼 나도 이때 고민 안 한 게 아니라니까. 네? 또 어떤 사람은 투감이 안 돼도 이것만 가지고 자, 이 사람이 초에 태어나서는 무토로 격을 잡고 그 다음에 이걸 태어나서 이걸로 격을 잡고 이걸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잘 맞을까? 잘 안 맞아. 이거 너무 예민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고 또 이 학문은 맞는 쪽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학문이에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이 말이 맞아. 이론적으로, 이 사람이 며칠 날 언제 태어나냐, 여기 사례 일수가 여기냐, 빠져서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잘 안 맞아. 그럼 잘 봐주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봐주고 싶을 때. 그런데 안 맞아. 아, 원하는 쪽으로.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례 일수를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네. 하지만, 큰 틀에서 그냥 이해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토가 사용할 때는 이 병화 반복은 전혀 그러면 얘네들 손 놓고 있느냐? 꼭 그렇지 않아. 다른데로 이 속에서는 다 역할 분담이 있다. 얘가 좀 더 힘이 있다는 의미지. 오로지 얘네들 쉬고 있고, 네?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오행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 해당 올해 전립일부터 여기가 사령일수만큼 사령하고 다음은 중기가 사령하고 그 다음은 다음 달 전립일 시각 전까지 정기, 봉기, 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령합니다. 자, 인월의 경우 전립일이 2월 4일 인월이면 2월 4일이 입춘이잖아요. 그렇죠? 네. 입춘이니까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는 무토가 살아가고 무토가 나름대로 오야공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는 병화가 또 7일간 오야공하고 나머지는 6월까지 7일까지 공기면서 정기인 감목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요 밀고 가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보세요. 여기 20일에서 이 9일은 거의 30일 가는 거야. 그 다음 달까지 여기 18일에서 17일이면 거의 25일 가는 거야. 자 여기도 거의 30일 여기 29일, 여기 30일. 그리고 18일에서 여기 7일 다음에는 25일. 그래서 봉기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봉기가. 봉기가 그렇고 밀고, 그 다음 달까지 밀고 들어간다. 그 다음 달까지. 예? 그 다음 달까지 밀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단히 힘이 있어요. 자, 이 월요일 분야는 대단히 중요하며 사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거 암기 안 하면 뭐 사주 못 봐요. 사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사주 내기둥을 세워놓고 밑에 지장을 다 써야 돼. 그게 연습이에요. 지장을 쭉 써놓으면은, 아, 천간에 간목이 여기 동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천간에 무토가 여기 동을 하는구나. 이게 통근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판놈이 툭툭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밑에 사주를 이제 공부하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하실 때는 사주 내기둥을 뽑아가지고 밑에 지장을 쓰고, 자, 그 다음에 오늘 12운성 배웠기 때문에 12운성, 예? 일간이 12운성에 어디에 해당, 뭐에 해당되냐, 사회에 해당되냐, 생에 해당되냐 하고 12운성도 밑에 또 쓰시오. 그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이게 트레이닝 안 하면은요, 사주 뭐 보면 까까해. 오늘 공부하신 거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오셔야지. 예습은 하시지 안 하셔도 돼. 예습은 해봐요. 예습은 하면은 복습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예습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습만이라도 꼬박꼬박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이라도 복습을 하고 오셔야 그 다음이 또 이해가 되고 진행이 돼요. 안 그러면은 첫 꽃다리 갔다 왔다가 그 다음날 어디 있더라 찾아가지고 다시 그러고 왔다가 하면은 정말 이거 안 돼요. 이거 또 자, 지장간 천간이라고 하고요. 자, 지지장 천간이라고 하고 지장 인원 오행, 인원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뒤에 있는 말은 그냥 지장간으로 통일해서 그냥 이해하십니다. 자, 월분녀와 지장간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월분녀는 월지의 천간의 기운이 해당 일수만큼 살현한다는 의미지만 지장간에는 살현 일수가 아예 없어요. 월지만이 살현한다 하는 의미지 지장간에는 살현 일수가 아예 없어요. 해당 지지에는 천간의 기운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통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따지시면 돼. 월률 분야를 외웠으면 지장간은 저절로 외워지게 된다. 월률 분야의 날짜, 사량 일수는 모두 지장간으로 넘어오면 다 없어진다. 자, 그리고 자원 모유는 여기가 다 없어진다. 자, 여기에 또 해수도 여기가 없어진다. 그게 바로 지장간이다. 그래서 밑에 그림, 밑에 표 나와 있는 것이 지장간입니다. 그대로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질문 주시고요.